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인공지능의 역사, 그리고 인공지능의 범주 안에 기계를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거냐, 그 방법 중에 머신러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계들을 더 이제 진득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인 딥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사실 이 딥러닝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1943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맥컬록과 윌터 피트로부터 신경망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계를 똑똑하게 잘 학습을 시킬 거냐 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가만 보자. 이거 기계를 잘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진짜 인공지능 아니겠냐. 그러면은 이 기계가 학습을 하는 방법을 사람이 배우는 방법이랑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람은 무언가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사람이 이제 애기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는 강아지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왜 얘가 강아지인지를 알려줍니까? 아니죠. 그냥 강아지이기 때문에 강아지라고 알려주는 거죠. 마! 이게 강아지인지 한번 이유를 대봐라 하면은 마, 이 딱 봐라, 이 누르스름하고 이 눈 땡그랗고 이 딱 봐도 강아지 아니냐 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람도 이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잘 모르고 이 내 뇌 속에 이 신경세포들이 이 어떻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 반응의 결과로 나한테 마, 이거는 강아지다 감각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거 일이 복잡해졌죠?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학습하는 방식을 모방을 해서 기계가 이 사람처럼 지능을 가질 수 있게 학습을 시키려면은 그 이제 뇌 신경세포들의 연결과 그 동작, 그리고 그 감각의 영역까지 이 어느 정도 모방을 했어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만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자. 사람이 이 눈으로 시각적인 그 감각으로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컴퓨터로 치면은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세포의 이 움직임을 어떻게 지나가지고 이 결과물이 강아지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컴퓨터로 치면은 이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한 후에 강아지일 확률이 99%가 넘는다 라고 하는 거죠. 야,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완벽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 곧 컴퓨터도 사람처럼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죠. 바로 어떻게? 부분이에요.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중간에 이거 어떻게 채울 건데요? 하니까 야, 그것까지는 아직 그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자연을 관찰을 하는 거죠. 이 자연을 바라봅니다. 이 토끼도 다니고 이 다람쥐도 다니고 이 물고기도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잠시 자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구에 있는 동물들은 모두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진화를 하죠. 예를 들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방어를 해요. 뭐 어디 숨거나 아니면 보호색을 갖거나 아니면 뭐 독을 갖게 되죠. 이것들 또한 진화의 결과물인 거죠. 각각의 물고기의 특성에 따라서 야, 이거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확률이 높아질까 고민을 하다가 야, 이렇게 하면은 적이 달아나는구나, 나의 생명은 연장이 되었다, 기분이 좋다 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세포가 반응을 하면서 이와 연결된 이제 신경세포들이 반응을 일어나게 되고 이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경험적인 데이터가 이 몸 안에 어떻게 쌓이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신경세포의 작은 변화로부터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똑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은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았어,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이번에도 예전과 같이 행동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 독을 만들면은 적들이 나를 잡아먹더라도 바로 죽는구나,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약한 독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제 조금씩 진화가 돼서 더욱 강력한 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진화하냐고요? 몰라요. 모릅니다. 일단 물음표로 더 보자고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야, 이거 독을 만들었더니 효과가 아주 강력해요. 이 포식자가 이 내 친구를 잡아먹는 거를 바로 옆에서 내가 봤는데 야, 그 잡아먹은 물고기가 5초 만에 죽더라. 야,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효과가 세기는 한데 이거 안 잡아먹히면 안 되나? 이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독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만 주면은 아예 먹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마음이 아프다 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몸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그것은 안 좋은 것이야. 이거는 너무 슬픈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 어떠한 신경세포에 자극이 되면은 이 연결된 세포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아! 독이 있는 걸 미리 알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독이 있는 물고기들은 색깔이 아주 화려하죠.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뱀이나 뭐 버섯이나 독을 가지고 있으면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두뇌에는 약 천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있다고 해요. 얘네가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네가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자극을 받으면은 다른 연결된 뉴런들에게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애들한테 신호를 보내냐고요? 몰라요. 아니 뭐 천억 개가 있다고 하는데 뭐 A라는 자극을 받게 되면은 뭐 이 중에 뭐 여러 개 꺼졌다 켜졌다 하겠죠?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생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정확히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이 두뇌에서 신경세포가 반응을 하고 이 연관된 세포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방식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신경세포가 연쇄적으로 일으킨 반응이 나에게 유리한 역할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 이 방식을 기계를 학습하는 방식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1960년도까지 연구가 되어온 신경망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인간이 어떤 것을 학습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뉴런들이 있고 이 각각의 뉴런은 어떠한 가중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경 자극이 일어나게 되고 어떠한 자극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와 연결된 뉴런들은 스위치가 이제 온이 될 것이고 만약 그 경험이 기분이 좋게 끝났다면은 가중치가 올라가고 기분이 안 좋게 끝났다면은 가중치를 낮추다가 결국에는 그 연결된 뉴런들이 연결 해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두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기계를 학습하자고 나온 게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거죠. 이 퍼셉트론이라는 연구가 나오게 되면서 이 신경망 관련 연구는 세상에 많은 관심과 돈이 몰리게 되었는데 이에 샘이 났던 마빈 민스키 박사는 자기 연구를 잠깐 중단을 하고 이 퍼셉트론을 어떻게 하면 이걸 카운터를 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허점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허점이 이제 XOR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 허점을 내세워서 이 퍼셉트론 이론만으로는 이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XOR은 베타적 논리합을 나타냅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컴공 학생들이 좋아하는 진리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뭐 빵빵빵, 빵11, 1빵1, 111빵 이게 이제 베타적 논리합의 진리표인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 퍼셉트론 이론을 카운터를 쳤습니까?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민물로 가볼게요. 민물에는 물고기도 살고 뭐 갑각류, 조개 등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민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이제 사냥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냥 활동에는 그 물고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물고기는 사냥을 할 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 사냥감이 통통하니 살이 올라가지고 이 국밥맹키로 든든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 사냥을 하는데 이 사냥이 얼마나 쉬운지 난이도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이제 사냥을 개시해서 사냥감을 포착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살도 없고 든든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빵이죠. 또 난이도를 봤는데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빵이죠. 그러면은 빵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음 사냥감을 포착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든든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난이도는 쉬워 보여요. 그럼 난이도는 1이겠죠. 그러면은 빵 1 1 사냥을 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살도 통통하니 올라와 있고 든든할 것 같아요. 1입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쉽지 않아 보여요. 빵입니다. 그래도 사냥을 개시를 해요. 반면 이 살도 통통하니 올라와 있고 난이도도 엄청 쉬워 보입니다. 1과 1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사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든든하고 난이도도 쉬워 보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냥을 해서는 안 됐던 거죠. 누군가가 쳐놓은 미끼일 수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민물에 사는 이 조개는 자신의 속살을 밖으로 내밀어서 흔들게 됩니다. 근데 생긴 게 뭐 작은 물고기처럼 생겼죠? 물고기들이 봤을 때는 마치 얘를 봤을 때 살도 어느 정도가 올랐고 단순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난이도도 쉬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물고기들을 근처로 오게 유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들이 사냥을 하려고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 물고기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자연은 더욱 복잡했어요. 이거 든든해 보이고 사냥도 쉬워 보이는데 1과 1인데 이 퍼셉트론, 신경망으로 학습된 기계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사냥을 개시하라고 1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건데 실제로는 사냥을 해서는 안 됐던 거죠. 빵이 나왔어야 합니다. 마치 XOR의 진리표처럼요. 인생은 실전입니다. 녹록치가 않아요. 이 마빈 민스키 박사가 이 퍼셉트론 이론의 한계를 말하면서 제시했던 이 문제를 XOR 문제라고 합니다. 이걸 딱 제시를 하면서 뭐? 뭐 신경망? 택도 없앤마 라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역시 인생 실전이네, 이거 뭐 신경망인지 뭔지 이거 한계가 있을 것 같네 라는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동작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베팅했던 연구원들이나 이제 투자금들이 갑자기 회수가 되기 시작하고 이 지원되던 예산이 대폭으로 삭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제시됐던 퍼셉트론 이론에다가 이 든든함과 난이도라는 입력값과 이 결과인 사냥 개시 사이에 숨어있는 층 은닉층을 하나 이상 만들고 이 뉴런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잘 연결만 되어 있다면은 이 XOR 문제는 물론 더욱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다층 퍼셉트론 이론이 나오게 되고 또한 이 백프로페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왼쪽부터 연결된 신경망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갔다가 결과를 본 다음에 다시 뒤로 가면서 이 가중치와 연결을 조절하는 방법인 이 역전파법이 등장을 하면서 이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가지고 좀 더 올바르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XOR 문제로 위기를 겪었던 신경망 분야가 199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등장한 다층 퍼셉트론 이론과 역전파법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회수됐던 투자금도 다시 돌아오고 연구원들도 돌아오고 다시 인기가 많아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야 근데 이 신경망 관련 연구가 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이 결과가 정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가기 시작해요. 최초에 이제 퍼셉트론 이론에 이제 히든 레이어를 추가해가지고 답을 잘 찾아내던 게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레이어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이 결과값이 약간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퍼셉트론 이론에 날개를 달아 주었던 이 백프로페게이션 역전파법도 이제 레이어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돌아가는 길도 복잡해질 테니까 애가 상태가 영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연구는 점점 이제 달라라고 가고 있고 성과도 안 나오고 심지어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어느새 이 신경망 학습보다 더욱 잘 동작하는 학습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신경망 연구는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2000년대 초반이 됐어요.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도 많아지고 컴퓨터의 성능도 좋아지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 퍼셉트론 이론에 날개를 달아줬던 이 백프로퍼게이션 이론을 만든 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발전된 컴퓨팅 성능과 쏟아지는 데이터를 이용하여가지고 이 복잡한 신경망을 구성하는 레이어들 그리고 그 레이어들에 있는 뉴런들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초기값만 잘 잡아준다면은 더욱 깊고 맵고 달고 짠 신경망 훈련이 가능하다 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와 뉴런들의 초기값을 잘 얻을 수 있는 사전 훈련이라는 방법이 제안이 되고 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딥하다 라고 한 다음에 이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피하면서 이거는 딥한 네트워크야 라고 해서 딥 네트워크 딥러닝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넷이라는 웹사이트에서는 아주 많은 이미지를 모아놓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학습된 기계들이 잘 분류해내나 하는 ILSVRC라는 대회를 매년 열게 되는데 2012년도에 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이 이 딥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클래식한 클리셰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자면은 이 제프리 힌턴 교수팀이 이 대회 출전을 신청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를 했어요. 야 너 아직도 그 뉴럴 네트워크니 뭐니 하는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도전을 한다고? 마 여기는 진짜들의 잔치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신경망은 너네 연구실에서 연구나 하라고. 이 제프리 힌턴 팀은 슬펐어요. 울음을 터뜨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회에서 1등을 하는 학습 방법의 성적은 74%의 성공률을 가지고 이제 0.1% 선에서 왔다 갔다를 하면서 누가 더 학습을 잘하냐 누가 더 그림을 잘 분류를 하냐 가지고 싸우고 있었을 때였어요. 75%의 성공률을 달성을 하는 게 그야말로 모든 연구팀의 꿈이었던 거죠. 이 제프리 힌턴 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2년 이 대회에서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학습시킨 알렉스넷이라는 기계로 84%의 말도 안 되는 정답률로 세계를 경악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이미지넷의 대회들에서는 대부분의 기계가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된 기계로 출전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딥러닝 연구가 충격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이 딥러닝을 이용한 학습 방법들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 딥러닝은 단순히 한 방법론이 아니라 다양한 파생 방법들이 나오게 되면서 큰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딥러닝이란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2016년에 이세돌 9단과 바둑 경기를 벌인 알파고도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서 학습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알파고의 신경망의 층은 총 1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2012년 알렉스넷의 우승 이후로 이미지넷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는 2013년에 ZFnet, 2014년도에 구글넷, 2015년도에는 ResNet, 그리고 다시 구글넷 등 불과 2011년도까지만 해도 정답률 74% 부근에서 우승자가 결정이 됐었는데 알렉스넷의 정답률 84% 등장 이후로 이 딥러닝 기술이 발전되고 파생학습 방법이 등장을 하면서 2017년도에는 정답률이 97.7% 부근까지 올라간 거를 보면은 딥러닝 학습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 학습법인지 실감이 되시죠? 이 알렉스넷에 적용한 이미지 분석 알고리즘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류한 걸로 유명하죠. CNN이라고 한다면은 이미지의 특징을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사전 훈련을 시킨 다음에 결과를 다시 인공신경망으로 보내서 최종적으로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알려주는 알고리즘이죠. 이 CNN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긴 영상이 탄생을 하겠지만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게 되자면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은 강아지라는 건 다 알죠. 그리고 만약 이 사진을 90도로 기울여 볼게요. 여전히 사람들은 강아지로 인식을 하지만 컴퓨터는 아까랑 전혀 다른 사진이 됩니다. 하지만 이 CNN의 강점은 이 강아지가 왜 그러면은 이 가중치를 보고 뉴런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게 강아지인지 강아지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CNN 과정 중에 이 벡터를 움직여 가면서 계속 곱하기 연산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번에 GPU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간단한 반복 작업은 전형적으로 코어가 많은 GPU가 잘하는 일이죠.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가지고 그래픽 카드 혹은 뭐 TPU 유닛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컴퓨팅 능력, 학습에 이용될 수 있는 빅데이터 등이 등장함에 따라서 예전에 사용되던 학습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날개를 달아주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이라는 범주 안에 조그맣게 더욱 강력한 학습 방법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쯤 돼가지고 인공지능의 종류를 한번 나누어 보게 되자면은 약 인공지능, 강 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약 인공지능은 간단한 머신러닝,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인간과 비교를 했을 때 지능이 더 낮거나 비슷한 정보를 의미해요. 인간의 생활을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나 스스로 어떤 규칙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알파고도 약 인공지능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바둑을 얼마나 잘 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바둑만 두는 애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의 일부분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바둑의 규칙이 바뀌어서 뭐 갑자기 오목을 두자고 제안을 하게 되면은 알파고는 그 순간 당황스러움을 느끼겠죠. 바뀐 룰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태껏 나온 인공지능은 전부 약 인공지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강 인공지능이란 모든 분야에서 사람과 동일한 지능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진 애들을 의미를 해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움직임을 완벽히 분석이 된 상태고요. 이 자아나 의식이 있을 수도 있는 인공지능의 레벨을 말합니다. 터미네이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터미네이터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하이브 마인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스카이넷 정도가 이 강 인공지능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초인공지능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한참 초월하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과 20, 30년 전 슈퍼컴퓨터가 지금의 핸드폰보다 스펙이 낮은 걸 감안을 하면은 기술의 발전은 아주 빠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한번 인간의 능력을 초월을 하고 이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기능을 개선하는 게 가능해지게 되면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죠. 학습을 하는데 속도가 붙게 되고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학습 능력으로 또 스스로 학습을 하고 점점 가속도가 붙게 되고 자기 학습이 빨라지게 되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이런 인공지능이 나올 때쯤은 인간이 열등한 종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본격
기계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단일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특이점이 왔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특이점이 오게 된다면은 인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싱귤러리티, 특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안에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 방법들 중 딥러닝과 관련하여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니였습니다.